중국 제품인데 쓰리윈? 쓰리윈? 쓰리윈 많이 들어봤는데. 아, 쓰리스타. 쓰리스타도 있고, 쓰리스타 말고 또 쓰리 또 뭐라고 또 있어요. 이뭐 쓰리로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타미야가 이 별표잖아요. 그래서 이 국산 미니카는 이제 제가 이제 특이한 거는 많이 조립을 했죠. 뭐 맥스토이 왕고미레이스, 뭐 그리고 저기 강남 모형에서 나온 Z포세, 그리고 토이키즈에서 나온 벤츠 560 SEC, 그리고 뭐 샛별과학인가 거기서 나온 드래곤파이터가 태역합니다. 일반 미니카 크기 태역화. 그리고 뭐 하야부사, 그리고 또뭐 있지? 마루이 거, 마루이 에어리언, 뭐 타미야 거 말고 좀막 이륜사륜 변환되고 안에 불빛, 안에서 불 나오고 불빛 나오고, 그리고 막 타이어 이제 끈끈이 타이어 뺐다 꼈다 하는 그 왕금이 레이스 막, 그리고 또뭐 앞에 에크 시스템 있잖아요. 용수 달려가지고 범벅이 휘어지는 거 딱딱 되는 거 그것도 있고. 그게 저 하야부사 말고 그 아이젠베타라고 미담 산업에서 나온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다 했는데, 중국 것도 특이하더라고요. 중국계 특이한 게 많아요. 중국이 여기저기 일본 거, 우리나라 거막 보고 베끼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같이 베껴서 짬뽕을 해놨는데, 그게 의외로 그게 맛이 있습니다. 조립하는 맛이. 제가 얼마 전에 조립했던 그 뭐였죠? 이거 샤이니 스콜피온,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것도 이거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 안에 불빛 나와요. 아리카 따라해서 이거 안에 전구 있어요. 안에 이거 타이어, 휘리랑 타이어 뭐 은색 도금으로 돼 있고, 그 뭐지, 이게 이륜사륜은 변환이 안 되나? 안 되나? 이게 되게, 이거 되게 부드럽죠. 생각보다 후기도 좋고, 이게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크기가 커서 또 매력이 있어요. 크기가 커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 일반적인 미니카보다. 그래서 이거 제 조립하면서, 그리고 이게 뭐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되게 매력적이었죠. 이게 괜찮았어요. 이거 앞에 범퍼 뚜껑워서 위아래로 롤로 꼽아가지고 2단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위 뒤에 이거 롤러 이거 있잖아요. 이건 옵션 파츠예요.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 알루미늄 범퍼. 이런 것들이 중국계 있어요. 이거 저기야, 저기 모터 돌려서 이제 주행 시켜봤는데, 아리 거 있잖아요. 아리 것 중에 이거 있어요. 이거 블랙캣, 블랙캣이랑 뭐 톰캣이랑 시리즈 나온 거, 요거 요거랑 거의 주행 느낌이 비슷합니다. 되게 부드럽게 잘 들어요. 이게 크기를 딱 보면, 이건 이제 범퍼 때문에 커 보이는 거, 이게 더 크죠 확실히. 그래서 이런 중국 제품이 이런 게 있어요. 또 박스도 이렇게 돼 있어. 박스도 이런 박스예요. 이런 박스인데, 또 이거 골 때리는 게그 여분이 모터 있잖아요. 모터 안에 그 심이랑 자석까지 여분으로 들어있어요. 처음 봤어요. 모터 심이랑 자석이 여분으로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제 중국 제품 중에, 물론 이제 올디 거는 매력이 없어요. 올디 거는 너무 평범해. 지금 나오는 타미야 거 있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뭐 특이한 뭐 이륜사륜 변환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고속저속 바뀌거나, 고속저속 기능도 있지, 맞아. 그 마루에도 있고, 왕거미 레이스는 72대1에서 5대1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그 고속조속 그걸 보여주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올디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품질은 좀 좋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유명하지 않은 이런 거, 이런 제조사. 아,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다 중국산 통일시키면 안 됩니다. 사립판단 해야 되죠. 우리나라 것도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샛별과학, 토이스타, 노벨과학, 제일과학, 삼성교재, 맥스토이, 매직월드, 강남모형 엄청 많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아, 나라가 더 큰데 미니카가 흥행할 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브랜드가 있었겠죠. 요거는 제가 샀는데, 딱 보면 이게 박스가 되게 큽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 산 거예요. 이게 박스가 커. 박스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그 뭐야, 이런 일반적인 거 사면 요만하잖아요. 이 조립할 때딱 좋아요. 이거 애들이 조립하기 좋을 것 같아. 애들이 저번에 블로그에 보니까 그 수업용으로 미니카로 수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딱이지. 이런 그 크기의 그 뭐지,
박스는 애들이 아 뭐야 중국산이네 막 이런 이 지랄만 한다면 아 중국산 이게 좋아. 중국 제품이 이제 가성비가 좋잖아요. 지금 뭐 알리바바 어디지? 아 거기 어디지? 여튼 그런 사이트 들어가 봐도 중국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만 원이면 요거밖에 못 사, 요만한 품질밖에 못 사는데 중국은 만 원이면 2만 원 품질 산단 말이에요. 그랑 비슷해요. 중국은 워낙 인건비가 싸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되게 품질이 좋아요. 야 이거 완전 풀셋입니다. 이것도 거의 풀셋이요. 풀셋. 뭐야 카울도 두 개나 들어있네. 이거 장난 아니네. 또 나오네. 우리 중국의 물량 공세. 카울 두 개입니다. 두 개. 카울 두 개. 하나는 투명 카울. 근데 스티커는 하나인가? 아 스티커는 또 하나예요?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이 스티커는 딱 봐도 아닌가? 아 스티커 두 개입니다. 지금 요 밑에 게요 스티커고 요 위에 게요 스티커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모양을 두개 보. 아닌가? 일단 확인해 봐야겠어요. 야, 이 가성비로 또 조지는구나. 가성비로 또. 아, 이 고무 롤러까지 있습니다. 롤러에 고무 있어요. 롤러고 그 롤러에 고무 롤러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요거 중국이 중국 그 저가형 제품 사면 많이 들어있는 타이어 휠 요게 그거예요. 저가형 제품 사면 이거 거의 다 이거 들어있어요. 샤시를 보니까 1990년대 초반 제품 아닙니다. 이거 1990년대 후반 아니면 2000년대 제품이야. 샤시 딱 보니까. 이게 언제 나온 거지? 저는 이게 사면은 항상 이 만든 연도를 봐야 돼. 그게 좀 중요해. 이거 언제 나온 거야? 중국은 그런 걸잘안 적어놔. 설명서 꽤 디테일해요, 이게. 쫙. 중국 제품이 설명서 이 정도면 꽤 디테일한 거죠. 보통 어디 나와 있겠죠? 한번 봐야겠어요, 좀 이따가.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중국 제품은 이렇게 카울 있잖아. 덮개를 이렇게 외계스럽게 만들어. 얘네들은 이런 것밖에 생각을 못 하나 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현실적이고 우리나라 차뭐 Z4세나 페라리나 이런 것처럼 포뮬러 뭐 F1 차량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디자인 능력이 없나 봐요.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다 외계스러워. 올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외계스러워. 카울은 무조건 다 외계스러워.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거 특징이 있어. 스티커가 이렇게 다 종이 같은 이게 허접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스티커가 좀 세련되지를 못했어요. 딱 봐도 종이 느낌 빡빡 나는 거 있잖아. 싼 거. 그런 느낌이에요. 여튼 이거 2000년대 제품으로 예상합니다. 모터는 블랙모터 들어있네요. 블랙모터 들어있고. 아, 역시 또 드라이버. 저거랑 똑같습니다. 뭐야. 저번에 조립했던 거. 드라이버 품질 최악입니다. 싼 드라이버의 참맛을 느껴진다. 야, 이 드라이버 진짜. 이거 100원짜리 드라이버. 야, 진짜 딱 돌리는 기능만 있네.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왜 이렇게 어둡혀? 드라이버 어둡다고 진짜 오랜만에 한번 만져보네. 근데 이런 부속이 다 들어있다는 게이 중국의 장점이에요.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설마, 이거 모터 냉각기? 너무 어떻게 적은데? 이거 뭐지? 이런 특이한 부품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중국 거는 이렇게 배터리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그것만 딱 사면 딱 바로 조립할 수 있게. 왜냐면 제 생각에는데 중국이나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뭐 집에서 뭐 보일러 터지거나 자동차 고장 나거나 하면 직접 거의 다 수리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미국 영화를 보면은 아 입에 벌레 들어갔어. 아 말하다가 아 쉣. 아 쉣. 날파리 먹었다. 아 이런. 여튼 미국 거를 보면은 미국 영화를 보면은 그 집에 막 공구 함 아니 공구 그그 창고가 따로 있잖아요. 아 잠깐만 벌레 목에 걸렸어. 목이야. 벌레 조그만한 겁니다. 그거 막그 날파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차피 벌레는 그냥 먹어도 돼요.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여튼 미국은 이게 막 집에 오만 공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막 남자들끼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이 그 뭐였더라 영화 자동차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손자에게 손자가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작업실 있잖아요. 작업실 5만 공고 다 있거든요. 쫙 있는 모아놓은 거. 그것도 뒤에 오래되고 막 그런 지금 뭐 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려달라고 뒤에 그 조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주니까 공감을 하니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미국은 땅덩어리 커가지고 그냥 많아요. 웬만하면 지가 다 고쳐야 돼. 거기 한번 가는데 출장비가 막 20만 원, 3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수리, 자동차 수리 이런 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을 되게 잘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만지고 하거든요. 공구를 가지고 막 수도관 뜯어 고치고 뭐 환풍기 직접 달고 뭐 웬만한 막그 허리케인도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날아가면 직접 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출시되는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를 뺐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왜 뺐냐? 스페어 타이어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전국 어디를 가도 보험회사 보험회사랑 계약된 레카 있잖아요. 카센터. 걔네들이 오거든. 그냥 스페어 타이어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혼자서 낑낑 힘 빠지게 뭐그 타이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기 전라남도 증도를 가도 한 15분이면 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벌써 10분이네. 벌써 10분이야. 아이씨. 잠깐만. 여튼 이런 중국 제품 보면 이런 풀세트예요. 미국 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미국 미니카는 내가 못 만든, 미니카 미국 거는 못 만져본 것 같은데. 여튼 타이어도 이제 이 스폰지 타이어 들어있습니다. 이거 중국 제품은 좋은 게 이런 풍부한 옵션 파츠. 풍부한 옵션 파츠. 샤시는, 신형이네요. 신형입니다. 신형 샤시예요. 중국계, 지금 우리 타미야 그 AR 샤시죠. 밑에 배터리 빼는 거. 그거랑, AR 샤시랑 FM 샤시가 이렇게 밑에서 빼잖아요. 근데 FM 샤시 옛날 전륜 구동은 이렇게 안 뺐어요. 따랗게 뺐어. 여튼 이렇게 밑으로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밑에서 모터를 뺄수 있어요. 2000원짜리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샤시가. 이 샤시가 중국에서 많이 써요. 중국 제품 이 샤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딱딱 잘 꼽힙니다. 롤러도 많아요. 하나도. 이거 롤러, 이거 암롤러네요. 이건 앞에 롤러. 앞에 롤러는 고무 롤러 하라고 돼 있고. 고무 암롤러. 이거 두 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뒷롤러 같습니다. 롤러 두 개. 그런데 옵션 파츠로 롤러가 또 뒷롤러 한 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롤러 이거 범퍼에 끼는 거 이렇게. 이거 뭐 복잡해. 이거 특이한데? 아니 카울만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봐. 이런 샤시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바퀴가, 이야,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나옵니다. 차동 바퀴입니다. 차동 바퀴에 기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1991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있었어요. 야, 이 옵션 파츠가 이 차동 바퀴가 들어있네. 어? 엄청나네. 차동 바퀴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종합하면 카울 두 개, 카울 두 개, 그리고 스폰지 타이어랑 일반 타이어 세트 두 개, 그리고 뒷 범퍼 옵션 파츠 기본 뒷범퍼도 있고, 옵션 파츠 뒷범퍼도 따로 있고, 그리고 바퀴는 세트 하나 더 있네요. 차동 바퀴까지. 완전 풀세트입니다. 바퀴는 3종이요, 3종. 스폰지 타이어 바퀴, 스폰지 타이어, 그리고 일반 타이어, 그리고 차동 바퀴. 근데 요거는 타이어라고 휠만 있네요. 일단, 한번 스티커부터 붙여볼까? 아, 스티커 나중에 붙여. 이거부터 줄여보자. 이거부터. 이게 아카데미도 이 후기에 이런 걸 썼어요. 후기에 이게 이거. 아카데미도 이게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거 플라스틱 좋은 겁니다. 회색 플라스틱이 좋은 거죠? 보통 검은 거보다. 이렇게 딱 꼽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딸까. 근데 박스가 크니까 딱 조립할 때이 안에다가 다 넣어놓고 조립하기 딱 좋아요. 이렇게 딱. 딱 넣어놓고 다. 애들이 여기다 이제 원래 이제 일반적인 미니카 박스 너무 작아서 이거 넣어놓고 이렇게 작업하기가 좀 너무 작잖아요. 근데 확실히 작아요. 안에서 작업 못해요. 박스 안에서. 근데 이거 넓어가지고 이 안에서 딱 작업할 수 있는 딱그 사이즈예요. 딱 적당한.
아까 말했듯이 그 초등학교 실습용으로 미니카 저한테 문의했던 분 있잖아요. 진짜 이게 땅이네. 애들 딱 책상 위에 하나씩 딱 놓고 딱이 안에 다 조립하면 되네. 이렇게. 그리고 요게 롤러가 되게 좋습니다. 롤러가 이제 이뭐 롤러 고무 테두리나 뭐 이런 뭐 플라스틱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거 설명해야 돼? 아이씨. 그러니까 롤러 이쪽이 두께 있잖아요. 이 두께. 이 두께가 안에 꼽히는 이 나사 있잖아요. 이거 롤로 돌아가는 그 평평한 면. 그거보다 조금 얇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걸 꽉 조여도 이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롤러의 이 안쪽에 있는 두께보다, 요 롤러 두께보다 요 나사의 그 돌아가는 그 이단이잖아요. 고기 두께가 한 0.2mm 정도 더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꽉 조여도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꽉 닿아야 돼요. 거의 조금 차이, 요만큼 차이로, 이 나사가 더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흔들리잖아요. 거의 안 흔들리잖아요, 지금 이게. 거의 타미야급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타미야도 이 정도 되는 거좀 있던데. 이렇게. 근데 타미야 것 중에 하나, 50%는 꽉 조이잖아, 이거? 너무 꽉 조이면 이 롤러 안 돌아가요. 롤러 안 돌아갑니다. 이 롤러의 두께랑 그 나사의 그 2단의 위쪽 두께랑 거의 비슷해서 꽉 조이면 안 돌아갑니다. 근데 꽉 조였는데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격이 거의 없으니까 흔들어도 거의 흔들림이 없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건 좀 유격이 있네. 이거 많이 흔들리죠, 저거. 요게 좀더 얇아요, 롤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사는 4개가 똑같은 건데, 요게 롤러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흔들리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요걸 딱잘 맞춰야 돼요. 근데 되게 괜찮습니다. 되게 잘 돌아가. 다 조였는데. 더 이상 안 조일 때까지 조였는데. 그리고 이 제가 4륜 기어를 꼽아서 돌려봤는데 괜찮습니다. 이 2000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2000년도에 거의 나왔기 때문에 2000년도에 나온 거는 이렇게 품질이 괜찮아요. 예, 올디 거랑 아카데미 1998년, 1999년, 2000년에 나온 올디 거, 아카데미 거, 그리고 그 2000년도급에 나온 거 있잖아요. 90년대 후반에 나온 건다 이렇게 품질이 괜찮아요. 옛날 미니카처럼,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국산처럼 갈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뒤쪽에, 이 보면 이렇게 모터 끼우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괜찮아요, 이것도. 이렇게 당겨서 빼는 거. 그리고 이거 몰랐는데, 이거 뒷범부 특이한 겁니다. 나사 섞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특이해요. 지금 이 설명서를 보니까. 뭐라는 거야? 우선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다는 거고. 지금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끼우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잘렸어, 왜? 이거 뭐야? 설명서 왜 이래? 여기 보면, 이거 뭡니까? 설명서? 이렇게 생겼어요, 뒷범퍼가. 특이합니다. 제가 전에 뜯었을 때, 원래 범퍼물이 길잖아요, 이렇게. 길쭉한 게 들어있잖아요, 길쭉한 게. 근데 짧더라고요, 이렇게 짧아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알루미늄, 이게 또 들어있어요. 뒷범퍼에, 이게 뭡니까? 스프링이랑. 이거 뭐야? 이게 대체 어느 용도지? 아, 이게 그거 같아요. 이게 브레이크 같아요. 이게 바닥 쪽에, 이게 약간 고무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게 브레이크 같은데? 이거는 뭐야? 처음. 야, 이거 엄청납니다. 처음 봐요. 이게 지금 설명서에서 지금 위로 갈때 지금 이거를 표현해 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스프링 있잖아요, 이 가운데 스프링. 스프링이 있으니까 여기 구리스를 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S자 주행을 할때 이게 범퍼가 쿠션에 따라 이쪽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요거를 좀 빼보면, 아, 불빛 장난해. 이걸 딱 빼보면 요게 이렇게 딱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껴서. 와,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이렇게 뒷범퍼를 만든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밑에 쪽은 이렇게 고무봉이 있어요. 고무봉을 끼워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브레이크죠, 고무봉.
야, 이 뒷범벅 이거 만든 사람, 이 천재입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덮개를 끼우는 거죠. 중국 사람 또 좋은 게, 구리스가 잔뜩 들어있어요. 타미야는 찔끔 들어있잖아요. 막 짜야 되는데, 이거는 구리스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중국 사람. 꽉 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여기 딸깍이로, 이렇게, 딸깍 조이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 사는 거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스프링에 따라. 좀 뻑뻑한데. 안 움직여. 여튼 발상은 좋습니다. 발상. 발상이 중요하죠. 이 발상이. 스프링이 좀더 셌어야 돼요. 이거보다. 지금 이 스프링보다. 이따 가야 되는데, 스프링이 약해요. 그리고 요거는 왜 들어있냐 했더니, 스프링 끼울 때 이걸 제끼고 끼우라고. 대박. 씨. 그래도 이게 들어있어. 이거 만든 사람 겁나, 그 뭐지? 이게 막, 작은 것까지 신경 쓴 사람이에요. 근데 스프링을 약하게 하냐고. 대단합니다, 이거. 이거 만든 사람 진짜 겁나 디테일한데요, 이거. 요게 뭔가 했더니, 아, 이거 뒷범벅 만든 사람이 겁나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뒷범벅 만든 사람. 옵션 파츠 있잖아요. 이 회사도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요거 끼울 때 고무. 고무 끼울 때, 플라스틱 끼우고 끼우라고. 이거 끼울 때. 이거 끼울 때 이거를 굳이 껴야 되는지 안 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끼우라니까 끼워야죠. 이렇게 끼우라는 겁니다. 이걸 왜 끼워야 되지 근데? 한번은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끼우고 이제 끼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나사를 이렇게 박을 하는 건데 이 나사가 지금 태핑 스크류가 들어가야죠. 머시 스크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머시 스크류잖아. 앞에 뾰족하지 않은. 안 박히죠, 이걸로. 이걸로 안 박히죠. 나사 잘못 넣었는데? 요, 롤러 나사 보면 2단이잖아요. 요 밑에 쪽에 롤러가 이제 돌아가는 부분. 요 부분이 두께가 롤러의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워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게. 이렇게 딱 끼우면 지금 딱 보면. 아, 진짜, 조금 더 두꺼워. 0.2mm 정도 더 딱 조금 튀어나왔거든요? 요 정도 딱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꽉 조여도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나사를 꽉 조여도 이게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잖아요. 뒷부분 진짜 특이하고 마음에 드는데? 롤러도 잘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것도 움직이고, 와, 뒷범버가 예술이에요, 이게. 뒷범버가. 이게 차동바퀴인데, 이 차동바퀴가 뭐냐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생각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991년도 때 제가 이걸 조립했던 기억이 나요. 요걸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달면 빨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동바퀴 쓰레기라고 그때 그랬어요. 이게 차동바퀴가 이제 한쪽으로만 도는 방식이에요. 여기다 기어를 끼우고, 여기도 기어가 있죠? 요걸 끼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이제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끼우는 휠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91년도 때는 이거를 끼우게 되면 차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이거 그때 그 엘리트과학 그 사장님도 그런 얘기했고 또 초점이 안 맞아.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때 이제 미니카 만지던 우리들도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거 부속은 이제 휠이 긴게그휠 샤프트가 이게 좀긴게 있어요. 긴게 그거는 이제 이거 대고 이렇게 넓게 끼우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립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차동바퀴에 이 피니언 기어가 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피니언 기어가 이 피니언 기어 8개에다가 이 뒷범버 있잖아요. 요거 아니 뒷범버 빼 그래 이거 빼고 롤러만 여기는 롤러값만 해도 이 미니카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가 4개에 9,500원입니다. 이게 4개. 그러니까 하나에 2,500원을 안 해요. 제가 어제 그 토이 팩토리에서 피니언 기어 있잖아요. 이거. 6개 들어있는 거 800원 주고, 6개인가? 국산 피니언 기어 6개인가? 4개인가 들어있는 거그 800원이나 1,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롤러도 이렇게 샀고. 지금, 이 피니언 기어가 좀 아까워요. 이 미니카를 제가 되게 많이 샀어요. 이걸 지금, 이거를 아예 딱 보고, 그냥 하나 딱 샀는데, 그냥,
이 샷시 딱 보니까 신형이잖아요, 이게. 아, 신형이네. 괜찮은 거네. 딱 생각하고 저걸 여러 개 샀는데, 뭐, 4개 9,5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친구들 놀러 오면 하나씩 나눠주고, 아니면 저기 뭐시기야. 캠핑장 나중에 차리면 애들 오면 하나씩 나눠주려고 샀는데, 차동 바퀴는 어차피 지금 이 바퀴 끼우면 되잖아요. 그냥. 이 바퀴 끼우면 되잖아요. 이 바퀴 끼우고, 차동 바퀴에 쓰이는 이 피니 연결 있잖아요. 빼가지고, 이거 피니 연결 따로 안 사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차동 바퀴에 쓰이는. 이걸로 끼우면 되니까, 어차피. 여분이 이게 있으니까. 이거 스폰지 타이어도 있어요. 스폰지 타이어. 이거 색깔이 이뻐요, 색깔이. 이게. 품질은 잘 모르겠는데, 품질은 그냥 그닥인데, 이 뽀대용으로 색깔이 이뻐요, 색깔이. 색깔이. 이건 안에 있는 부속만 해도, 이거는 넘죠. 이거 뭐, 이게 도대체,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여튼. 카울도 두 개고, 이거 완전 초가성비입니다. 지금 핀 연결가, 이거는 타미야 거랑 똑같은 거, 똑같은 8개예요. 8개짜리. 이거는 저기 4륜 기어에도 쓰이고 다 쓰이. 옛날 국산 미니카는 이 피니언 기어랑 4륜 기어랑 규격이 같아요. 이거 4륜 기어랑. 그 오래된 거 사면은 이 4륜 기어가 다 나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다 갈라져가지고 이게 막 지멋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바꾼다고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사거든요, 피니언 기어를. 이걸로 땜빵이 되겠다. 이게 차동 바퀴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근데 차동 바퀴만 따로 팔아도 이게 1,500원인가 1,000원 하지 않나? 이게 차동 바퀴만 1,000원인가 1,500원 하던데? 이게 국내에서 만들어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한 하야부사라는 건데, 요것도 차동 바퀴예요. 원웨이 시스템. 한쪽으로만 이 바퀴가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안에 기어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쇠구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죠. 이쪽 잡고 있죠, 제가? 이쪽으로 돌는데 반대쪽으로는 잘안 돌아갑니다. 돌아가긴 돌아가요. 쇠구슬이 미끌리면서. 요건 약간, 약간 이제 볼이라서, 이제, 미끌리면서 돌아가기도 하는데, 이건 기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잘 돌아가요. 한쪽으로 돌리면, 잘 돌아가죠. 근데 반대쪽으로는 아예 안 돌아갑니다. 아예 딱 걸어버려요. 한쪽으로만 들어가요. 한쪽으로는 안 들어가요. 이게 차동 바퀴입니다. 원웨이. 91년대 때는, 원웨이 휠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동 바퀴라고 불렸어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뒷범퍼를 이제, 부착을 해봤는데, 이거 좀 정밀하면 돼요. 역시 2000년도에 나온 거 같이 이렇게 정밀해요. 요거를 꽉 조이면 꽉 맞습니다. 이게 꽉딱 맞게 결합이 되는 거죠. 저번에 조립했던 이거는 약간 이게 유격이 있어서 지금 유격이 있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이게 좀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꽉 맞아요. 딱. 그리고 그이 카울은 제 스티커 이두 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더라고요. 예. 요거는 그냥 덮개만 있고 스티커는 없습니다. 스티커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 있잖아요. 요 고무는 지금 이 차체가 좀 낮아서 이걸 달게 되면 이거 튀어나와서 주행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무, 브레이크 고무를 달기 위해선 이 타이어를 더큰 거를 껴야 됩니다. 근데 타이어를 더큰걸낄수 없어요. 여기에 딱 걸려요, 지금 카울이. 카울 없으면, 카울 떼고 하면 상관없죠. 이 문제는 지금 이 본체를 이제 샤시를 만든 회사랑 요 뒷범퍼를 만든 회사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차동 바퀴로 다 세팅을 했어요. 차동 바퀴로 세팅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 걸로. 제가 이제 미니카를 완성하면 이렇게 남는 부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부속인데 사용하지 않은 건 이렇게 비닐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박스에는 이 설명서를 넣어놓는 거죠. 품질은, 괜찮아요. 스티커 붙였는데, 중국 거 치고 스티커도 괜찮아요. 원래 중국 거가 스티커가 이, 뭐야, 이게 광택이 없어요, 광택이. 허접한데, 이거는 광택이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좀 붙여도 좀 괜찮죠? 외계스러운 모양은 뭐 여전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봤는데, 아카데미, 2000년도에 나온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예, 그 샤시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예,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무엇보다 롤러가 딱 맞는 게딱 마음에 드는 거지, 롤러가. 그리고 카울 이게, 여기 이 롤러에 닿아요. 여기만큼 이렇게 닿아요. 그래서 롤러를 거꾸로 달았습니다. 위에다 달면 요 카울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행을 이제 해보면
아, 그리고 이게 올드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올드 거보다 훨씬 나아요. 이거보다는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매력. 매력은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완성도는 이게 좀더 높아요. 이탈도 안 하고, 잘 돌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조립했던 중국 미니카 중에 품질 제일 좋습니다, 이게. 모터는 생각보다 좀 약하네요. 이게 2400원 밖에 안 하면 진짜 극가성비죠, 완전. 이제 이게 2400원 밖에 안 하니까.